사과를 알아? 이래요. 근데 뭔가 감이 잡히는 게 있어요, 이름이. 15년 동안 파리에서 공부를 하고 돌아와서 내 전화번호를 좀 알려달라고 그런대요. 대뜸. 파리 유학생이신데요. 그래가지고 알려주라고. 그냥 알려주라고. 알려주지 말고 아니고 알려주라고. 알려줘. 괜찮아. 이래놓고 그러는데 가슴이 그냥 막 뛰는 거예요. 누군지도 모르는데. 아니 누군지 감이 잡혔으니까. 누구냐면은 바로 그 시점에서 20여 년 전에 그 사람이 표현하기를 내가 첫사랑이래요, 그 남자의. 그래가지고 열렬하게 쫓아다니던 남자였어요. 근데 그 당시에는 더했지. 두 살 연하라 그러면은 아예 사회적으로. 사회적으로 완전히 불륜 관계처럼 생각했었어요. 예. 그래가지고 속으로는 괜찮은데 남자가 잘생기고. 근데 안 되겠어서 내가 이제 자꾸 피하고 이러니까 그냥 군대를 가버렸어요. 제풀에 지쳐가지고. 예. 근데 막 전화가 온 거야. 그 이제 거의 한 30년 만에 이제 다시 만난 거예요. 20년. 예, 그죠, 20년이죠. 만난 거는 만난 거는 지금으로 10년 전 일이고. 그 시점에서 20년 전에 날 쫓아다닌 남자. 계산 좀 잘해. 예. 야, 잠깐만. 그래가지고, 어머, 내가 이렇게 몸과 마음을 비교적 깨끗하게 하고 지내고 있었더니 하늘에서 진짜 이제. 진짜로 이제 선물을 선물을 주시는구나. 이렇게까지 그냥 그 몇 순간에 막 이렇게 된 거야. 왜냐하면 이제 이 남자가 딱 이제 오는 거야. 예. 오는데 막 가슴이 두근거려가지고 막 거울 앞에서 그냥 그리고 옷도 입었다 벗었다 막 하면서 좀 젊어 보이려고 막 이렇게 하고 이제 딱 문을 열고 딱 보니까 너무 근사한 거예요. 마치 베토벤 머리처럼 굽슬굽슬한데 흰머리가 이렇게 날르면서 그 예술가의 아주 멋진 포스가 막 굉장히 세련되게 늙으셨군요. 나이를 세련되게. 나는 남자를 이렇게 만나도 가슴에 콕콕콕콕 막 뛰고 톡톡톡 하는 게 정말 오랜만이었어요. 막 기대도 되고. 근데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는 가운데 파리에서 이혼을 한번 하고 그리고 이제 귀국을 했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것도 좋은 거야. 왜 그러냐면 그냥 총각이면은 또 다른 사람 찾으러 막 다닐 것 같고. 그런데 한번 이혼을 했기 때문에 이제 나같이 나이 진짜 선배 현실 토크 1인자세요. 정말 되게 재밌어요. 뒤에서 토크 되게 재밌어요. 그러니까 이게 내 그 입장에서는 떡 줄 생각하지도 또 앉는 사람 막 김치국을 막 꿀꺽꿀꺽 마시고 있는 상황이에요. 벌써 그냥 결혼까지 꿈꾸셨군요. 벌써 이상하게 그냥 그 얼굴을 보는 순간 내 남편이야 하는 것 같은 내 남자야 하는 것 같은 그런 게 막 생각이 드는 거예요. 그렇게 해갖고 이제 만남이 시작이 되고 사귀시게 된 거예요. 네. 이제 처음에는 밥 먹으러 다니고 영화 보러 다니고 뭐 어디 좋은 곳 놀러 다니고 그러는데 진전이 안 되는 거야. 나는 급해 죽겠는데. 아니 다른 게 급한 게 아니야. 아니 결혼에 대해서. 아니 결혼도 아니고 다른 게 급한 게 아니고 손잡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냐면은 다음에 만나도 그냥 거리가 유지가 되니까 진도가 안 나가는구나. 진도가 안 되고 저 남자가 저러다가 다른 여자가 주변에 괜찮은 여자 만나서 핵 가버리면 어떡하나 막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. 예. 그래가지고 어느 날 막 분위기를 이렇게 잡고 내가 이제 포도주를 막 이렇게 와인. 포도주를 갖다 놓고 막 있는 초 없는 초 막 아름다운 초를 갖다가 막 사방에다 놓고 분위기를 딱 잡았어. 아무래도 연상녀니까 좀 더 적극적이겠죠. 아주 여기 해석을 잘해주네. 왜냐하면 김효진 씨가 어떻게 보면 연상이죠. 그러니까. 그래가지고는 나는 남자를 그런 식으로 유혹해본 적이 진짜 평생에 한 번이에요. 딱 한 번. 믿겠습니다. 믿겠습니다. 그래갖고 이렇게 취했는데 키스하고 싶다고 그랬어. 파이팅이야! 아, 진짜